사랑의 교회 모바일 헌금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금 계좌가 일반은행인 경우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바일 앱에서 헌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회원 가입 및 간편 비밀번호 발급을 눌러주십시오.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난 후 모바일 헌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한 다음 출금 계좌 선택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각의 동의 항목에 체크한 다음 모바일 헌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체에 필요한 오픈뱅킹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 가입을 마칩니다. 사랑의 교회 모바일 헌금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헌금하기. 사랑의 교회 모바일 앱에서 헌금 메뉴를 눌러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입하신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헌금하기 메뉴를 누르고 헌금 종류를 선택합니다. 헌금액과 오픈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보내는 사람에서 기명과 무기명 중 하나를 체크하고 본인의 이름을 확인 후 헌금하기를 누릅니다. 기도문을 원하시면 작성해주세요.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이름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을 체크한 후 본인의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헌금액이 맞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나의 헌금 리스트에 저장합니다를 체크하면 기존에 진행했던 헌금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모바일 헌금이 완료되었습니다.